안녕하십니까. 목연 출산 일째 사료를 안 먹습니다. 나는 문희의 담영상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은 보통 어미견들이 이틀에서 3일, 길게는 5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출산 직후에 그 새끼들 태반을 다 먹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충분한 영양이 있고, 그리고 또 출산 직후에는 그 새끼들에 대한 그 산모가 보호본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품고는 꼼짝도 안 합니다. 어떤 견들은 보면 견종마다 틀리지만 어떤 견종들은 견주가 가서 강아지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손을 딱 대는데도 고개를 이렇게 꼭 턱을 꾹 막아가지고 못 만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새끼 마릿수 하나하나 다볼수 있게 보여주는 개들도 있고, 또 어떤 견종들은 주인이 가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새끼를 잘 보다가도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주인한테 막 까불고 놀다가 들어가는 개도 있습니다. 출산 직후 모견이 이틀 지났는데 밥을 안 먹어요라는 답변은 태반을 먹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영양이 있고, 그리고 그 출산 초기에는 새끼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는데, 사료를 안 먹는데 이 모유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 젖이 이렇게 많이 부풀어 있잖아요. 불어 있다 그러죠, 우리가. 불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젖이 다 빠져나오려면 한 5일, 일주일 정도는 빨아도 그 정도 빨아야 젖이 다 삭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밥을 먹고 하니까 또 영양이 들어가니까 다시 젖이 계속 불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간혹 보면 출산 직후에 뭐 이렇게 항생제나 소염제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젖이 많이 불어 있을 때는 그 항생제나 소염제를 한번 놓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량을 놓으면 젖이 확 삭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젖이 많이 안 불은 산모인데 젖이 잘안 도는데 항생제로 소염제를 놔버리면 젖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도 젖을 못 빠니까는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젖이 많이 정상적으로 불어 있는 상태면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소염제나 항생제를 정량을 놓을 경우에 젖이 말라버리진 않는다. 근데 젖이 잘안 돌고 젖이 잘안 불었을 때는 소염제나 항생제가 젖을 말려버릴 수도 있다. 요것까지 오늘 설명드립니다.